러시아와 중국에서 머물던 천연기념물 황새의 무리가 예상군을 찾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4시경 겨울 철새인 황새 50여 마리가 예산군 광시면 예산황새공원 인근에서 포착됐는데요. 러시아와 중국 등지에서 추위를 피해 남하하던 중 예산군에 내려앉은 것으로 보입니다. 동북아시아에 주로 분포하는 황새는 러시아와 중국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번식하지만 멸종위기 1급의 희귀종입니다. 예산군은 문화재청과 함께 2015년부터 황새 복원사업을 시작했으며 대구 개체의 황새를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방사된 황새들이 짝을 치어 107개체의 황새가 자연에서 증식됐습니다. 현재 120여 개체가 야생에서 생존하는 것으로 관찰됐고 생존하는 야생 황새는 국내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대만 지역에서도 서식하고 있습니다.